이렇게 앉아 하체 까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아 보여줘야겠다. 멸치에서 이렇게 변한 것도 보여줬는데 하체도 이렇게 변하는 걸 한번 보여줘야겠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반팔 티가 꽉 끼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바지가 존나 꽉 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체 운동을 등한시하고 하체 운동 안 하려고 이제 하는 분들한테 있어가지고 이 영상이 좀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남들과 다르게 해야 되는데 계속 남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빡세게 해야죠. 저번에 그 실패했던 중량인들 자기가 재도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그래놓고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70kg. 저기 지금 무슨 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운동보다도 내가 진짜 해보면서 느꼈지만 이제 하체 가시였을 때 그리고 지금 그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그리고 바벨로우만 해봐도 예전에는 다리가 되게 후들두거렸을 때 그러면 들 수 있는 무게인데 우리가 안 되는 거지. 물론 다쳐서 어쩔 수 없었지만 시작을 한다면 무조건 지금은 하체부터 해야 됩니다. 그 바벨로우 무게도 같이 넣으셨겠네요. 바벨로우도 뭐 당연히 파동을 쓰겠지만 100kg까지 내놨어요. 근데 또 이러더라고. 에이씨 100kg 얼마 안 되네 이 생각하는데 제 체중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건 경량급이라서 튕기라면 체중 대비 적은 무게는 아닌 것 같아.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게가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하지 않다면서 계속 무게 올리겠지. 몇 킬로예요? 지금 160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위협을 느끼고 더 드는 거 아닙니까? 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더 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그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목 뒤에 상처 난 것 같은데. 나 약간 피하는 것 같아. 혹시는 뜯어졌어? 형 다 벗겨졌습니까? 이거 모든 살 아기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안에는 여기 폭이 있더라고. 저 앉아봐 어떡할까요? 아 이건 다뤄야 돼. 아, 이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I'm trying to get turned off. Late nights and I'm turning up. Hate life and I learn to love. Down and out now I'm way above. I always knew I had it. Now I'm living out my dreams. Treat that money like an addict. It's a habit. I'm a fiend. Feel that rush. Rocket ready to launch. Hands up ready and gone. Been waiting to walk. Wow. I'm up now. 20,000 on a bus down. A bus down. I'm on my way up. Going up now. 이거 너무 아픈데? 아니 키가 상상 작은데. 동규. 예. 욕심내서 두 개. 두 개요? 알겠습니다. 무섭다니까. 예. 무서워. 저도 무서운데. 근데 하실 것 같습니다. 전무게를 거의 혼자 하셨는데요. 어짜.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하체 운동을 했는데 몇 년 전 하체 그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체 운동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도 있고 사실 뭐 핑계일 수는 있겠죠. 핑계일 수도 있고 그때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생각했는데 3, 4년 전에도 그 지금 생각해보면 존나 대충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그때는 이제 사실 고관절, 골절로 핀 받고 나니까 밸런스 완전히 깨졌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핑계를 좋게 잘 만들었죠. 다쳤으니까 안 해도 돼.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상체가 컸던 게 아니라 하체가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 완전히 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 하체 까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된 거죠. 그래, 아, 보여줘야겠다. 멸치에서 이렇게 변하는 것도 보여줬는데, 하체도 이렇게 변하는 걸 한번 보여줘야겠다. 해서, 진짜 이제 풀스쿼트로 제대로 한 거는, 재작년까지는 하프로 했던 것 같아요. 하프로 했는데, 그래도 100kg는 했었거든요. 근데, 다리를 제대로 걸고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그때까지도 고관절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안 아픈 한도 내에서 했었고, 가동 범위도 잘 안 나고 유연하지 못하니까.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거의 한 2년째 풀스쿼트로 바꾸고 나서 확실히
상체에 이제 사이즈라든지 내가 느끼는 전체적인 이제 몸 컨디션이라든지 강도가 많이 틀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라든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반팔 티가 꽉 끼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게 안 끼니까 반팔 티를 줄였지. 팔을 줄여버렸어 그냥 티를. 근데 이번에는 반바지가 존나 꽉 끼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 아마 아실 거야. 이거 하체 운동 재작년에 보면 이게 되게 컸어요. 꽉 맞지 않아서 지금 완전 이제 네, 딱 맞죠. 이제 팬티가 아니라 마이크로틴에서 샀었던 옛날에 이제 바지인데 와 이게 바지가 반바지가 평균 사이즈가 이게 딱 맞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하체 운동을 등한시하고 하체 운동 안 하려고 이제 하는 분들한테 있어가지고 이 영상이 좀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상들 하체 운동 영상들을 이제 옛날 영상이랑 지금 쭉쭉쭉 올라갔을 텐데. 이렇게 짜짓기를 해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왜 해야 되는지를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내 몸의 뿌리가 이제 아주 단단하게 박혀 있는 느낌이에요. 바벨로우라든지 등 운동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하체가 안 맞춰주니까 거의 진짜 많이 일어서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 정도까지 내려가도 얘가 받쳐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일단 밸런스도 잘 안 깨지고.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그 동기부여 영상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형 똥 싸고 있었는데 바로 푸시업 했습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소리도 하는데 어쨌든 결국에 똥 싸면서라도 스쿼트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거기에서 이미 됐습니다. 내 목표는 한 사람이라도 이 좋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내 목표고 오늘 보조를 받았지만 스쿼트를 200까지 한번 해봤어요. 다이어트하고 있고 컨디션도 잘 안 나오는데 무릎도 사실 아프긴 아파. 근데 그래도 오늘 정말 뿌듯하게 9시 반, 9시 40분 전에 시작해서 지금 11시 58분인데 지금 마감 시간이고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편하게 마스크 없이 이제 하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 하체 운동 저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에 좀 비중을 둬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재동이었습니다.